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83장입니다.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입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먼저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중심을 바로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꽉 차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면은 그때 다시 아 죄송합니다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런 사이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각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암흑 시대를 가져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뭉뚱그려서 사람, 남자 여자를 안 나누고 그냥 사람이라고 뜻하는 아담 혹은 에노시를 쓰지 않고 남자를 뜻하는 이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행했다라고 읽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멋대로 행했을까요? 사사시대가 이제 왕정시대가 출현하기 이전인데요. 왕이 다스리기 전인데 이제 나중에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께 요구를 해서 사울부터 시작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정국가가 얼마 가지를 못하고 둘로 나뉘게 되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자꾸 안 좋아지니까 호세아 예언자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니까 호세아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호세아 10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기브아라는 장소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 네,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해서 지금까지 그 죄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담은 내용입니다. 19장에서 21장 전체에 걸쳐서 있는데 하나의 스토리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는데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레위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그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2절을 보니까 2절을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실게요.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이 부분이 정말 좀 난해한 부분인데요.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조금 두 본문의 차이가 좀 실감이 나시나요?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이 여자가 음행했다, 행음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그 여인에게 어떤 뭔가 윤리적인 흠이나 이 여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친정으로 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명기법이 담겨있는 신명기 22장과 24장에 보면은 아내에게 뭔가 음행한 사실이 있으면은 친정에 머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 봐서도 그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친정집에서 그녀를 끌어내서 밖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안 죽고 넉 달 동안 지냈다고 해요. 친정집에서. 그런 사실을 비추어 봤을 때에도 아마도 개역개정에 번역된 것보다는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의 이 뜻이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근데 여기 행음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짜나라는 단어인데 행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제 아카디아어 째누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화내다 그리고 증오하다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제 여자가 행음했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번역본에서도 이것을 행음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화를 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짜나라는 단어 뒤에 그에게 대항한다라고 하는 그 against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알라유라는 단어가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에게 화가 나서 친정으로 떠나갔다라는 번역이 맞아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남편으로부터 뭔가 화를 느껴서 혹은 그가 미워서 남편을 떠나서 친정에 간 여인을 남편이 얼마 만에 찾으러 가냐면은 네, 넉 달 만에 찾으러 갑니다. 참 근데 뒤늦게라도 이제 사과를 하러 갔는지 남편은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하인 한 명을 데려가고 그리고 나귀도 두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다정하게 말을 하면서 같이 가자 데려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장인 되는 사람이죠. 첩의 아버지가 사위가 이제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반갑게 여기고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가지 말고 좀 머물렀다 가십시오. 이렇게 사위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그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쭉 지내다가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제 레위인이 이제 이 첩을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그 첩의 아버지가 아쉬운 건지 계속 레위인에게 더 묻고 가기를 강권하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만 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닷새가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만 더 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가게 되는데 이제 첩과 함께 가면서 여부스 인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부스라는 곳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더 잘 알려진 곳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부스라는 곳이 그 좀 이방민족이 사는 곳처럼 여겨졌던 곳입니다. 근데 우선 여기까지 이야기만 두고 봤을 때 보면은 레위인을 장인이 반갑게 맞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을 거기서 더 유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떠나오는 과정, 여기까지의 과정을 두고 봤을 때 남자들이 자기 뜻대로 다 행해왔고 여자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남자들에 의해서만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 부분에서도 또 그런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첩은 남편의 어떤 허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서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과정, 넉 달이 지나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날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같이 옆에서 갔었던 하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부수 성읍의 이제 사람에게 가서 하루를 보냅시다. 그런데 레위인이 그 제안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레위인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방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같이 잘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나그네 신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인데 더러운 이방 땅에서 우리가 하루를 묵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좀 고달플지 몰라도 우리가 좀만 더 힘내서 기브아까지는 가자 라고 했습니다. 뭔가 종교적인 자존심이 좀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까마귀 나는 곳에 노는 곳에 어떻게 백로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산다는 기브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은 기브아까지 갔는데 그들을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기브아 땅에서 꼼짝없이 이 사람들이 노숙을 하게 된 마당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불행 중 다행으로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마침 그 노인도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출신이었는데 이제 해도 다 저물었고 어디 잘 데도 없고 그 곤경에 처했던 이 레위인 남자가 이 할아버지에게 19절에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종인 우리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일행이 이제 노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이게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좀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소돔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다못해 어떤 집에 이제 강도가 든다고 해도 그 강도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몰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누가 이제 대문 두들기면서 강도 짓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시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좀 표현이 좀 외람되지만 강간, 그것도 동성 간의 강간이라는 행위를 마치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 주문하듯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소돔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산다는 기브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노인이 이제 불량배들에게 안 된다. 그것은 악한 일이고 망령된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처녀딸이 한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손님으로 온 이 레위 사람에게도 첩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당신들에게 줄게. 대신에 이 남자에게는 그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노인이 자기의 처녀딸과 그 레위인의 첩 이 사람들을 끌어내겠다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욕을 보이든지 너희 마음대로 눈에 좋을 대로 어떻게 하든지 상관 안 할 테니까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량배들이 듣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이제 자기가 이제 위험해진 거예요. 그 위험을 느꼈는지 자기 첩을 끌고 밖으로 내면서 이제 그들이 이 첩과 관계를 하게끔 만듭니다. 여기까지 두고 봤을 때에도 여자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오직 남자들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찾아왔던 다른 남자들의 뜻대로 그렇게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는 희생자가 됩니다.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시달리다가 이제 새벽에야 동틀 때가 거의 다 돼서야 놓이게 되는데 레위인 어떻게 그래도 힘든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고 나서도 필사적으로 기억은 해냈는지 그 자기가 묵으려고 했었던 그 집까지는 남편이 있는 그 집까지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집 그 문 앞에까지 와서는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새벽 내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근데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문 앞에 이르러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엎드려져 있었다라고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시달리는 동안 잘 자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일어난 남편은 그 집을 떠나려고 이제 나서는 참에 그제서야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기의 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도 몰랐던, 무관심했는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레위인의 말을 한번 보실까요? 28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해 떴다, 빨리 가자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의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무도 안 받아줬을 때 우리를 받아주었던, 그렇게 친절해 보였던 노인과,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데리고 나왔던 그 남편, 이 남편의 배신으로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면서 시달렸던 이 첩은 아침 동틀 때까지 이불 한 장 덮지 못한 채로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레위인 남자는 자기에게 일어날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5일 동안이나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던 장인어른에게서 떠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이 여인을, 불량배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방의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당연하다는 듯이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비록 첩이기는 하지만 자기와 몸을 섞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을 자기의 안전, 안위와 교환해서 깡패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내어주었던 이 파렴치한 사내가 무슨 낯짝으로 분을 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화를 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첩이 죽은 이 사실을 놓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굉장히 엄청 화를 내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방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장면이 좀 잔인한데요. 첩의 시체를 이제 12토막을 내서 사방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응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와 살을 섞었던 여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냈다는 그 장면이 우리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합니다만, 이 레위인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산다는 이 땅에서 그런 엄청난 범죄행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화, 분노, 거기에 매달렸던 나머지 그것만이 이 남자에게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첩이 불량배들에게 봉변을 그렇게 밤새도록 시달리고 봉변을 당하도록 방조하고, 사실 그렇게 만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장본인인데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떳떳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시체를 12토막을 낼 정도로 그런 극한의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자기의 억울함, 그리고 이것이 엄청 잔인한 행동이다, 함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전부 그 레위인에게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기부한 놈들이, 저놈들이 천인공노한 일을,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 대립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지파 사람과 베냐민 한 지파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거의 다 죽게 돼서 씨가 말라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실로암에 있는 야외 축제에서 이제 처녀들을 납치, 유괴를 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이제 같이 줍니다. 그렇게 씨를 이어가게끔 합니다. 그 후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각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온전한 남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가 이러한 모든 일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고, 그 극단이, 그 마지막이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비참한 참극으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만은 왕을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 뜻과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도 나라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닐까요? 내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다면 틀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옳고 그름의 그런 기준은 모두가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봤을 때 옳았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잘못을 보면서도 자기 기준대로 그리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삶은 여전히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유일한 소원이 의로운 왕의 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된 왕이 있어야 한다. 왕이 없으니까 문제지만 제대로 된 왕이 또 없어서 문제다 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신약시대에서 또 유일한 소망이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왕으로서 친히 다스리실 때 세상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중심을 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어린석은 생각을 뒤집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도록 늘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허락하신 삶을 즐기면서 또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다름질을 잘한다고 해서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저희에게 더해주시고 새 빛을 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좌절한 이들에게는 용기를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을 또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강건함을 그리고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사실 홀로 설 수가 없는 저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늘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